내가 좀 오늘 좀 어둡대. 조명도 내가 어둡다고.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저 아, 이걸 조금 돌려볼까? 얼굴이 검해졌어요. 돌려보면 조금 간에 피로가 지금 쌓였어 지금. 널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께서 우루사 드시라고. 우루사 먹어본 적 있어? 안 먹어봤어. 나 안 먹어봤는데. 우루사가 피로 회복인가? 그럼 좋아? 우루사 먹으면? 제 친구 약사가 있는데 걔한테 한번 좀 물어볼까요? 아 물어봐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왔어. 직접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광화문에서 조그마한 약국 하고 있는 고영배 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아내입니다. 부부 약사입니다. 이 아내도 약사예요. 아, 네. 같이 하시는구나. 약사 부부, 약사 부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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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cm 권정열입니다. 아니에요. 영배 때문에 콘서트는 못 가고 있어요. 야, 존스럽게 하지 마. 당당해. 네 친구 스타다. 기대하고 있습니다. 권정열 씨. 기배가.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내가 지금 얼굴이 너무 시커멓대. 오케이. 그래서 진짜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. 평소보다 너무 이렇게 낯빛이 안 좋은데. 근데 이럴 때 진짜 아로나민 골드나 우르사 같은 걸 먹으면 효과가 있냐라는 거야. 아하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우선은 뭐 저도 뭐 엄청 실력 있는 약사는 아니지만 네. 그러면 다른 분한테 실력 있는 분한테 전화를 좀 걸어볼게요. 네, 제 와이프를 바꿔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재밌어? 네. 얘기해줘. 제 와이프 의견을 빌려 얘기하자면. 네. 그 네네. 지금 하고 계신 약국이 광화문 무슨 약국이죠? 네, 종로 르메이엘 상가 3층 네. 행복약국입니다. 르메이엘 상가 3층에 종로에 있는 3층에 행복약국에 오시면 만약에 와가지고 심란한 밤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약사님이 예. 좀 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? 당연하죠.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자면요. 고함량 비타민C와 또 마시기 편하고 목에 잘 넘어가는 음료수를 제가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오는 사람 아무나 주는 거 아니고요? 아닙니다. 이미 몇몇 고영배 선생님의 팬들이 약국을 방문해 주고 계시고 우와. 뭐 징조가 있어야 돼요. 뭐 열쇠고리라던가 아, 그 팬 인증 뭔가가 있어야 돼요. 팬들을 보고 제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깜빡잊고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예예.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가지고 예예. 소란 10cm 야야야 이렇게 하면 좀 그거 좀 주세요. 소란 10cm 야야야 이렇게 하면 좀 주세요. 괜찮을까요? 제가 저와 합이 안 맞아도 그냥 드리면 되나요? 주셔도 됩니다. 소란 하면 제가 10cm라고 해야 야야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좋다. 와. 안무 주고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. 내가 손님이야. 내가 손님이야. 땡그랑 하고 내 차례가 됐어. 안녕하세요. 네, 약사님 혹시 소란 10cm? 야야야. 비타민 발사! 소란 10cm 야야야 소란 10cm 야야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저는 비타민과 음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대박약국 아니고 행복약국이에요. 도전해보겠습니다. 미션이 뭐였지? 아, 선생님. 네.
혹시 저 안약 사려고? 네. 안약이요? 인공눈물. 인공눈물이요. 네. 인공눈물은 이제 뜯어 쓰시는 것도 있고요. 네. 일회용으로 아니면은 그냥 뭐 한 통이 들어 있어가지고 한 통. 혹시 저거 뭐지? 프렌즈? 프렌즈. 네. 중간 걸려. 네. 이거 한 세네 번씩 네. 사용하실 거고 네. 뭐 이건 아무 때나 쓰셔도 괜찮으시고요. 이건 5천 원씩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예, 카드 영수증 필요하실까요? 아니요. 거래드릴게요. 카드 영수증을. 예. 소람? 소람? 10cm. 야!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.